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에 대한 경찰의 과잉 총격으로 인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NBA 선수들이 경기 출전을 거부한 데 이어 프로스포츠 전반의 보이콧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시즌을 중단했다 어렵게 재개한 스포츠 경기가 경찰의 흑인 남성 총격 사건으로 다시 멈춰섰습니다. 비무장 상태의 흑인을 향해 백인 경찰이 피격한 사건으로 총에 맞은 블레이크의 하반신 마비 소식이 들려오자 흑인 사회는 물론 영향력이 큰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어제 NBA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인 밀워키 선수들은 블레이크 사건에 항의하는 보이콧을 선언해 진행 중인 NBA 경기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여자 프로 농구도 세 경기를 취소하며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프로 농구에 이어 메이저리그도 세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위스콘신주를 연고지로 하는 밀워키가 가장 먼저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시애틀 메리너스, 샌디에고 파드레스,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동참했습니다. MLS도 다섯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했고 각종 스포츠 선수들도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고 있습니다. 커노샤 카운티 시위는 이틀 전 백인 10대 청년의 총격으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쳐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다 어제는 큰 충돌 없이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시위 확산을 우려해 위스콘신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커노샤에는 주 방위군 250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는 위스콘신 커노샤를 넘어 뉴욕, LA, 샌디에이고,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가 숨졌던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소요, 약탈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하고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 투입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